오늘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사냥. 자, 이렇게 처음부터 앉아서 네. 또 함께 오프닝을 하니까 좀 새롭네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예, 지난번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다. 아, 이게 매주 월요일 날 녹화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되는 날 하면 매주도 올 수 있겠지만 저희 라디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대는데 고맙습니다. 좁다, 좀. 아주 테이블이 되게 작아진 것 같은데. 예, 일부러. 예. 예, 좀 이렇게 다닥다닥 앉으면서 예, 서로의. 이코노미 방송을. 어, 그럼요. 예. 이코노미 방송입니다. 네.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가진 사람들은 좀 약간 이렇게 가까이 보이면 좀 서로 부담스러워서. 네. 뭐 서로의 체온도 느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아, 맞다. 체온을 갑자기. 체온을 느끼야. 서로의 커피 냄새, 밥 냄새도 뭐 이렇게. 사실 이 정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섬은 아직 다 완전히 안 없어진 건 아시죠? 뭐야? 신동엽 씨가 남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종종 들려요. 한 열흘에 한 번씩. 뭐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뭐. 찌라시에 떴어, 찌라시. 찌라시? 찌라시는 나도 정력가 했는데. 아, 경찰 조사 받았어요. 아, 그 찌라시는 나도 조사 받았는데. 조사는 안 받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찌라시에 돈을 쓴 최초의 연예인. 돈을 써서 자기가 원고 다 주고. 아, 네, 무슨 저를 일부러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아요. 아니, 그래야지 진짜 같으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형수님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사해보십시오. 지가 아니라 경찰이 본인 입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좋겠다. 전파를 사유하고. 전파를 사유하고. 방송에서 얘기한 게 마녀사냥이 두 번째거든요. 라디오 스타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마녀사냥에서 얘기한 게 훨씬 더 파급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매니아들이 보고 있다. 중점적으로! 그렇죠? 그 타겟층이 정확하거든. 아. 그거 궁금한 사람이 그걸 전해줬으면. 그럼, 그럼. 참치한테 그냥 모여준 거지. 뭐, 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그나저나 성찬우 씨. 예, 요즘 드라마 출연하는 거야. 냄새를 보는 소녀. 예, 그거 어떻게 보라고. 냄보소. 거기 뭐 신세경 씨 그린라이트. 예, 예, 예. 애드립을 지어주셨다며요. 아, 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작가가 했겠죠. 지금 뭐 그딴 걸 관여를 해요. 그렇지. 그렇지. 둘이 연기하는데 잠깐 여기선 그린라이트 이걸 쓰는 건 어때? 아니, 이거 좀 이상하죠. 아유, 안 해요, 그렇게. 자, 그런 거죠. 헐투와 함께 89번째 방송. 오르셨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은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 뽀로로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아이디 귀엽다. 네. 뽀로로. 뭐 이유가 있겠죠? 24살 직장인입니다. 솔로였던 작년 여름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동네 친구가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야야야, 장난해, 장난이야. 진짜 이런 일도 있어. 아, 누가 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야. 뭐? 누가? 어, 빨리 말해봐. 자세 좀 얘기해봐. 야야야, 지난주 수요일에 친구의 친구들이랑 그 앞에서 술 마시는데 그중 한 명이 완전 이상형을 봤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대박 사건 너야, 너! 그 남자 아주 상사병 걸렸어. 지난주 수요일? 아, 나 클럽 갔던 날이구나. 역시 여자는 꾸미고 볼 일이야. 아우, 얼굴 메이크업을 이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래서 언제 만나면 돼? 남친도 없겠다. 동네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던 제가 오랜만에, 진짜 간만에 클럽 가느라 풀 세팅을 했던 날이었나 봐요. 바로 그날, 웬 눈먼 남자가 걸려든 거죠. 어떻게 해야 나한테 목을 맨다는데 그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주는 수밖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절 보셨대죠? 네,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우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국정원에서 왔어요? 보험회사예요? 국정원, 보험회사, 보험회사. 지금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자, 바쁘실 텐데 자만 간단히 마시고 들어가시죠. 예상외로 대면대면한 그 남자.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는 다음날 갑자기 야근 끝났다고 집 앞에 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밤에 고데기하고 뿔테 안경 벗고 메이크업하고 법석을 떤 후에 나갔습니다. 아, 갑자기 나오느라고 꼴이 엉망이에요. 팩하던 중이라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오늘 저희 우리 술이나 한 잔 하기엔 좀 늦었네요. 뭐야? 어떤 남자지? 뭐야? 얼굴 보고. 어떤 남자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결국 안 읽어봐서. 결국 그날도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회식이 끝났다면서 밤에 왔더라고. 다른 남잔가? 그렇게 내내 급 찾아오는 바람에 풀 메이크업 상태로 밤새 기다리고. 근데 또 막상 보면 미지근하고 그렇게 하기를 두 달. 두 달? 어, 두 달? 아이씨, 연애 안 할란다. 이 마당에 화장을 뭐하라고 나가? 아, 그냥 다 지워야지. 여느 때처럼 집 앞이라길래 아예 쌩얼에 뿔테 안경 쓰고 추노 머리로 뛰어나갔죠.
정 빼고 끝내버릴 심사를. 아, 추노월이 매력적이죠. 아. 오히려 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안경 쓰고 나왔어요. 솔직하게. 왔어요? 네, 우리 저 차나 한 잔. 발음할 수 있는 아는 정확한 분이다. 다른 단속으로 좀 가죠. 다른 단속으로. 아, 바로 나와 되나요? 다른 나와 되나요?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봤어요? 네, 우리 차 한잔. 아깝게나, 아깝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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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 때 나 속으로 얼마나 두근두근. 없는데? 아이고, 후배 입장에서 나도 두근두근. 바로 나와 되나요? 다른 나와 되나요?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네, 선배 사랑이 남달러. 동비한테 어울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왔어요? 예, 예, 우리 그냥 차 한 잔. 예, 예. 알고 있었어요. 잘하던 참이었어요, 어차피. 아, 이 밤에 누가 화장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저기, 저 정말 좋아해요. 저랑 정식으로 만나주실래요? 추는데 저희는 그날 1일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서 절 본 것도 클럽 가던 모습이 아니라 새벽에 꿀티 안경에 민낯으로 목욕탕 가던 모습이었대요. 이해가 되네요. 남친은 회사 야근 킹이라 할 만큼 성실했는데 야근이 끝나면 집 앞에 꼭꼭 들렀습니다. 편하게 나와라.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나와라.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라고 해주고 내 본연의 모습을 좋아해 주니까 고마웠죠, 당연히. 그런데 자기야, 이따 볼 건데 아이, 그걸 못 참아? 영상통화할 만큼? 어, 자기야. 너 화장했어? 간만에 일찍 보는데 신경 좀 썼지. 집 앞에서 본다고 맨날 너무 내추럴했잖아. 아, 근데 나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이따 밤에 들를게. 밤에 화장 지우니까. 웬일인지 제가 화장하면 안 좋아하는 기색인 거예요. 또 지난 100일 기념일엔 기껏 원피스에 여신머리하고 나갔더니 안경은? 아니, 렌즈 끼면 눈 피곤하지 않아?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건데, 안경은? 아니, 이 샬랄라 꽃무늬 원피스에 잠자리 안경을 쓰라고? 그게 말이 돼? 아니, 왜 말이 안 돼? 우리 기념일인데 내 눈에만 예쁘면 된 거 아니야? 얼마 전 같이 간 온천 여행에서도 자기야, 수영복 갈아입고 나와. 화장도 지우고 안경 쓰고. 아니, 무슨 안경을 써? 아래 습기 차서 안 보인단 말이야. 온천에서 안경 쓰고. 아래 습기 차, 온천이잖아. 아니, 내가 닦아줄게. 자, 안 보이지? 여기 내 어깨만 잡고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 뜨거운 온천에서 저 혼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이거 다 습기 차가지고 앞에 안 보이죠? 그럼요. 여기 안경잡이 나밖에 없잖아. 네. 안경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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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안경잡이. 진짜 오랜만이다, 안경잡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같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와우. 한 커플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던 중 안경을 벗으려는데 잠깐만, 그거 벗지 마. 안경이 나오네. 다 벗어도 안경만은 못 벗게 하고요. 다 벗어도 안경. 심지어 격정적인 동작 때문에 안경이 날아가기라도 하면 잠깐만 나봐. 저거.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아, 됐다. 자, 됐어. 아, 이쯤 되면 제가 좋은 건지 안경 쓴 여자면 다 좋은 건지. 오빠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딱 그래요. 얼마 전에 퇴사 선배랑 같이 집 앞에서 술을 마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메이크업 풀로 하고 잘 차리고 나왔죠. 그런데 자기, 나한테 뭐 화났어? 아, 그 선배라는 분은 민망해하다가 일찍 가셨잖아. 기껏 자기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아니 뭘 그렇게 거창하게 차리고 나왔어. 그리고 안경은? 아, 뭐야, 그럼 지금 나 지금 화장하고 안경 안 쓰고 나왔다고 난 그래서 화난 거야? 아니,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인데 아니, 그걸 못 맞춰줘? 나 그게 좋다고, 그게 마음에 든다고. 난 오빠 선배한테 예쁘게 보여서 오빠 우쭐하게 해주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도 오빠가 원하는 모습 말고 나 스스로 꾸미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나 다음 달에 라식 할 거야. 예약 빼놨어. 이별 선고. 그리고 나 시력 좋아지면 안경 평생 안 끼려고. 오. 남친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간 연락이 없더니 미치겠다. 결국엔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수술해도 안경만큼 꼭 껴줬으면 좋겠대. 제가 뽀로로도 아니고 그래서 뽀로로. 차라리 안경 모양으로 음식을 할까 했더니 좋대요. 남친이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그리고 이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아니 뭐 이게 독특하네. 라식하고 공갈한 형수인데. 근데 말이네. 이게 안경 꼈는데 되게 그 사감 선생님 느낌 나죠.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으로 고도해 보이고 예, 이런 예. 분이 있어요. 있죠. 사감 선생님인데 머리에 이렇게 올려 추노 머리 올려가지고 그래, 여기 삼각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거기다가 약간 그 정장 스타일로 입어줘야 그렇죠. 돼. 얼굴이 하얘야 돼. 하얘야 돼. 안경. 야 안경 처음 들어보는데? 안경도 안경인데 민낯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화장한 것보다는. 그러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해보자면은 이분은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애니메이션 덕후. 그리고 중간에 데려왔다는 선배. 네. 이 선배는 애니메이션 동호회 친구예요. 자기랑 취향이 맞는. 야, 내가 현실 리츠코를 만났어.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러 갔는데 리츠코가 아닌 거지. 유미가 책을 쓸 때가 됐어. 이제. 새로운 작품. 야, 어디로든 풀어야지. 아니 진짜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뭐 장나라 씨가 약간 뭐 이렇게 안경 쓰고 뭐 이렇게 머리 최주 씨가 그런 거 잘하지 않나? 그렇지 최주 씨 오히려 최주 씨 간다 이렇게. 예, 예, 예. 저도 사실 민낯을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요. 아 저도요. 저도 민낯. 남자들이 대부분 화장 진하게 하는 여자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여자분들 얘기로는 맨날 그러면서 화장 안 하고 가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고. 대부분의 남자 민낯인데 예뻐야 돼. 민낯은 일단 얼굴이 하얘야 돼. 하얗고 기준이 확고하셔. 그냥 하얀 면티에 청바지 딱 입었을 때 딱 깨끗한 여자. 그럼 그냥 예쁜 여자잖아. 그니까 예뻐야 된다니까. 예뻐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이 탤런트들도 보면 정말 예쁜 여자분들을 보면 눈썹이 예뻐. 맞아. 눈썹이 그리고 가밀지 않아. 숱도 많고 이게 쫙 가지런하게 쫙 멋있더라고. 그 여자... 눈썹 짙은 여자는 정말 거의 되게 미녀. 어 맞아요. 그리고 팔에 털 많은 분. 여기 털 있고 안 예쁜 여자도 있어. 저요. 브룩실즈. 브룩실즈. 털 많아. 그럼 이름 때문에 더 많아 보이다. 브룩실즈. 소피만. 북실북실. 아, 브룩실즈. 북실북실. 이름 때문에 맞대. 아니, 근데 제가 민낯을 좋아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이 묻어요, 옷에. 제 옷에. 저 그게 너무 싫거든요. 계속 이러고 댕겨요? 아니, 많이 문대고 다니죠. 어, 문대고 댕겨. 근데 엄청 묻거든. 바지 빨면 되잖아요. 난 내가 빨아야 되잖아. 누가 빨아주는 게 아니라. 볼에 뽀뽀하고 싶을 때도 메이크업이 너무 돼 있으면 잘 못 하겠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분들 민낯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 옷에 안 묻으면 안 한 거예요. 다 묻혀봐요. 또 묻혀보는 아, 만나는 사람마다 묻혀보나. 일로 와봐요. 어, 안녕하세요. 사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평상시에 수수하게 하고 뭐 수수하게 화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뮤지컬 분장하고 오는 날 있어요. 아~ 어, 갑자기 뭐 김혜란 선생님 자기 뭐 결혼식 간다고 뮤지컬 분장하고 온 거야. 뭐 수상하는 날이. 어, 그러면 진짜 보기 싫다니까. 메이크업도 잘해야 돼. 어, 그게 놀라워요. 진짜 화장도 기술이에요. 메이크업이 진짜 잘 돼서 옷 그게 진짜 메이크업이지 말 그대로. 근데 왜 이렇게 화장 못하는 애가 많이 화장하면 되게 맞아. 귀엽잖아 그냥. 목하고 여기 색깔 다른 점도 있잖아. 목하고 여기가. 연예인들 어머님들이 꼭 그 집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연예인들 어머님들이 꼭 그렇게 하고. 색이 너무 달라. 색이 달라. 입술 막. 색이 달라. 미역 당겨서. 아니 근데 민낯을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민낯에 안경이 추가되니까 가소. 근데 어렸을 때 안경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 눈 좋으신 분들도 뭐 안경에 대한 로망이 있어. 맞아요. 전 쓰고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알 없는 거. 예. 저는 그 지금도 많이 슈퍼맨 껴요. 영화 때문에 안경을 쓰면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줄 알았어요. 클라크처럼. 항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니 왜 안경을 쓸 때는 안경을 쓸 때는 셔츠를 여기까지 잠그고. 그러니까 아, 좀 더 모범. 내가 클라크인 척. 아, 일부러. 오, 클라크다. 다니다가 이거 벗으면 혼자 이거 풀고 되게 이렇게 괜히 껄렁거리는 것처럼. 안경. 나도 어렸을 때 진짜 안경. 진짜 안경 많이 썼었어, 나도. 변태 같아. 이거 자연스러워 보인다. 헤이를 하지 말았어요. 헤이를 하지 말았어요. 귀여운 변태 같아. 이상했죠, 이거 맞나? 맞아요, 제가 되게 커. 오, 훨씬 낫다. 어우, 어지러워. 어. 아니, 왜 이렇게... 나 한번 써볼게. 야, 우리 크게 맞는 안경 보면 써봐야 돼. 어? 맞네. 와, 잘 어울린다. 아, 되게 맞는다. 와. 와 진짜 아,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신경이 형이 덩치가 커서 그렇지. 아니 잘 늘어나. 거네. 잘 늘어나. 이게 저 태가 좋은 거네. 아니 코르크. 코르크. 진짜 코르크야. 아 일본에서는 안경 쓴 남자 사진을 모은 안경 남자라는 사진 아,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작는 거죠 완전히. 아니 근데 안경이 그 묘한 안경 그런 게 있어. 있어. 이게 대단한 메이크업이긴 해요. 안경이. 그래서 왜 여자 연예인들도 왜 민낯에 어디 갈 때. 눈 안 나쁜데 뿔테 안경 맞아, 맞아. 딱 끼면 뭔가 벌써 달라 보여. 그럼요 이게 메이크업이라니까. 근데 일반인들도 이제는 민낯 칠 때 꼭 그냥 알아 없는 안경 하나는 쓰더라고. 네. 그리고 막 선글라스 같은 거 맞다. 끼고.
그러더라 진짜. 아니 여기 안경잼이 저밖에 없잖아요. 안경잼이. 근데 아니, 안경 끼는 사람이 근데... 제일 괴로운 게 긴 끼는 거거든요. 진짜 온천은 좀 심한 것 같아. 그렇게 없어 보이고 겨울에. 운동할 그래. 때도 그게 제일 불편하고. 그래. 아니 관계 진짜? 중에 안경이 떨어졌는데 잠깐 멈추고 다시 씌워서 관계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를 잘 보라 그러는 건가? 자신 나를 정확히 봐.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표정이 나오는데. 자기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불편하시면 라섹은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의 불편함 해결이니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패션으로 안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뭐 그럼 이 사람은 눈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네. 안경이 아니고 라섹을 하고 안경을 끼는데 싫어하면 눈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너 지금 나 보이지? 배신감 느껴. 근데 지금 이 남자가 가지고 경우에는... 있는 취향이라는 게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서의 정상 범위는 아닐지언정 저는 이 두 분이 사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만약에 여자분이 사랑한다면 남경은 평생 껴줘야죠. 죽을 때가 껴줘. 남자도 제가 볼 때 여자분 입장이 아니라 사귀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 모습만 좋아하는 경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배려가 없어 저는. 그리고 주위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남자 눈 말고 주변에 메이크업한 모습이랑 안경 낀 모습이랑 보고 아, 내가 메이크업 그렇게 못해? 내가 안경 안 쓰면 이상해?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의 얘기가 맞는 거거든. 그럼 내 거울 내가 보고 하는 거 말고 근데 다수가 안경 끼고 민낯이 예뻐 그러면 그게 예쁜 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방송 보시고 또 아 그런가? 해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끝까지 라식 수술하고 라식은 하세요 하고 그럼 안경 끼면 되지 뭐. 만약에 라식했는데 남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아, 그런 놈 안 만나도 돼요. 그럼 라식하면 답이 나오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 유유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20대 여대생인데요 제겐 연애 세포가 원래부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연애 고자인 친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요. 너도 연애 좀 해. 썸없는 청춘이 그 청춘이니? 나도 하고 싶지. 근데 그 흔한 썸 하나 안 생기는데 어떡해. 너는 그 썸남이랑 어떻게 됐어? 걔랑 지금 카톡 중인데 넘어오기 일보 직전이야. 야, 너도 남자를 돌보듯 하지만 말고 일단 눈 마주치면 웃어. 눈을 이렇게 한번 깔았다가 다시 올려뜨면서 미소를 싹 이렇게 언니 말대로 해봐. 한번 해봐. 깔고 이렇게 싹 그래. 답답한 맘에 정말 사소한 스킬 하나를 알려줬는데 친구는 정말 열심히 따라했나 봐요. 드디어 번호를 따였더라고요. 따였구나. 번호를 상대방이 땄으니까 내 입장에선 따인 거죠. 그렇죠. 따인? 네. 수동태. 네. 그렇죠. 네. 따준 거죠. 네. 네. 깨떡. 그 사람한테 카톡 왔어. 잠깐만. 답장 좀 하고. 아유, 급해, 급해. 한 19분쯤 있다 보네. 왜 19분이야? 아, 뭐가 그렇게 급해. 아, 밀착 19분. 썸 타면 왜 그 설레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기분을 친구도 느낄 수 있다니 저도 막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카톡! 네. 카톡 왔다! 지금 뭐 하냐는데? 내 친구랑 족발... 아야야야! 스탑! 다 지워, 지우고 시금치 데치는 중이라고. 야, 이거 뭘 좀 안 해. 시금치 데치는. 아, 디테일은 있다. 디테일 있다. 나 요리하는 여자예요 라고 어필하는 거지. 얼마적이야? 시금치 데치. 시금치를 데쳐서 무슨 요리를 하냐가 중요한 거지. 시금치 파스타 뭐 이런 거. 아, 부엌에서 뭘 하고 있냐. 시금치 무침은 이상하죠. 시금치 무침은 이상하죠. 제사가 있어가지고 시금치 무침.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요. 아우 전 냄새. 얼마 후 친구를 만났는데 잘 되는 분위기 같았어요. 근데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우 답답했죠. 마침 전 과제 때문에 학교에만 묶여있고 썸남과는 잘 못 보는 상황이라 친구 썸이나 코치해주기로 했어요. 나도 나중에 썸남한테 써먹을 건데 야구장 가면 B 좌석 뒤에서 네 번째 자리를 예매해. 꼭 그 자리. 왜? 키스 타임이 있거든. 그 자리가 카메라에 잘 잡힌 자리야. 분위기상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 다음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결국 첫 키스를 했다고요. 연애 고자던 친구의 러브 모드를 보니 제가 연애하는 것 같고 더 신나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알려줬어요. 뭐? 아직도 첫 키스가 다라고? 아우 들어봐. 야 남자들 상상력을 자극해주면 그것만큼 확실한 도발이 없어. 밤에 초성 게임을 하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봐. 미음 티긋 가서 시옷 타자. 뭐? 어머 저 너무 야하지 않아? 아니 마트 가서 시식하자고.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이상해. 시금치 됐을 때부터 이상했어 나는. 네. 마트에서 시금치 사와야겠네. 아니 뭐? 마트 가서 시식하자고. 넌 순진한 척 살짝 빠져나오면 돼. 그 뒤는 그에게 맡겨. 그리고 얼마 후? 네 말대로
진행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를 더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마지막에 한 번을 잘 날려줘야 하거든. 밤에 까떡을 이렇게 보내. 오빠, 술! 술 하찮하게 나와 지금 이렇게 술 취한 척 이렇게 보내라. 얼마 후 친구는 얼굴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거의 사귀기 직전 같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사람 하나 구제했다는 생각에 저도 뿌듯했어요. 때마침 과제도 끝났고 저도 홀가분하게 제 썸에 집중하기로 했죠. 근데 정작 제 썸남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동순아 있지? 나 오늘 오빠가 학교 앞에 오기로 했는데 한번 봐줄래? 이거 다 네 덕분이잖아.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아무리 친해도 친구한테 썸남 막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난 믿어도 되지만 말이야. 다른 애들은 막 뺏고 그런다고. 어차피 시간도 비고 친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설마. 에이, 왜 이래 또.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친구 앞에 앉는 겁니다. 바로 제 썸남이었어요. 에이. 드라마도 아니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건 없는데 밉고 배신감마저 들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전 그동안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내 상대라 생각 안 했는데 연애 고자한테 뺏긴다는 마음이 솔직히 짜증을 넘어서 성질이 나요. 어떡하죠? 네, 어떻게 돌아와. 아니 여자 두 분이 친구라는 걸 모르나? 남자가? 모르겠죠. 모르겠죠. 모르겠지.